거절한다가 맞아. 아니면 거기서 죽던가. 장식을 제가 조금 해놨는데 그 장식이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삼켰을 가능성이 90% 이상인 것 같은데 근데 길이가 조금 길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길을까요? 네네. 약간 이런 실이고 근데 좀 끊어지기는 그래도 잘 끊어지는 편이기는 하더라고요. 되게 가는 실이 여러 개 된 거라서 하나하나의 실은 이렇게 강하진 않네요. 네네네. 복잡하게 꼬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나선형으로 그냥 꼬인 거라서 네네. 풀어지는 게 잘 풀어지더라고요. 네, 제가 그 똥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 실이 안 보여요.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섞여서 나온 거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안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봐. 근데 보통 소화된 한 24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? 일반 변은 그보다 훨씬 적게 걸려요. 냉장변 같은 경우 오래 걸리긴 맞는데 일반 변은 더 빨리 나오고요.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는 엑스레이로 되게 특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음파까지는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엑스레이로 좀 물론 보긴 하겠지만 위험할 가능성보다는 좀 위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. 힘이 강하잖아요. 실이 그렇게 질긴 실이 아니라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걸로 내 예상이 됩니다. 그래도 다행인데. 네,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까지는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버려드릴까요? 아, 네, 제가 가지고 가져가시겠어요? 이건 끓는 건데 그냥 버릴게요. 네네네. 체중이 예전하고 거의 큰 차이 없네요. 네, 그랬어. 특별히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줄거나 하진 않았고요. 네. 잠시만요. 네네. 한 번만 좀 제대로 해볼게. 잠깐만. 있어, 멈춰. 멈춰! 멈춰! 30g 빠지긴 했는데. 아침부터 밥 많이 먹고 왔어요. 아유, 위가 이렇게 많이 커졌네요. 장도 그렇고.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아마 구충을 주사로 맞았는데 저희가 그 구충 주사로 먹는 구충량이 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? 먹는 구충량이 있거든요. 효과는 거의 비슷하고요. 그걸로 대체해드려도 괜찮을까요? 먹는 게 약간 어떤 식이 알약인가요? 아니면 아니에요. 안 드릴게요. 여기 예전에 찍은 거 이렇게 오늘 찍은 거예요. 네. 조금 전보다는 이제 배 쪽 위주로 찍어서 좀 더 살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이물질이 막혀가지고 위장 운동이 안 돼서 이렇게 폐색이 되는 걸 걱정을 하실 거예요. 네네네. 폐색이 되게 되면은 그 아이 장이 딱 막히는 거다 보니까 얘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가스조차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무슨 가스가 한 군데 되게 많이 차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. 각도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위는 정체는 있었는데 장 쪽에 음식물이 별로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은 지금 위랑 장이랑 다들 음식물도 많고 가스도 많고 똥도 많고 이 부분은 뭘까요? 예, 가스예요. 아 가스 검게 보이는 게 가스 부분인데 사실 이런 상태는 초음파가 못 봐요. 장이 비어있어야 초음파를 오히려 볼 수가 있어요. 우리도 초음파 검사 뭐 이제 할 때 금식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거든요. 아이는 반대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
검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. 이 정도면 혹시라도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는 굳이 많이 안 먹이고 오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네네. 최소한 검사 전에는 몇 시간이라도 금식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. 아, 오히려 그래야 더 깨끗하게 네. 볼 수 있는 거군요. 네. 네네네.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네. 실 같은 건 안 보이네요. 네. 진짜로 엑스레이상으로는 실이 보이진 않아요. 밀도가 높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네네. 근데 딱 봤을 때 어디 뭐 막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으시죠? 네, 맞습니다. 좀 많이 먹었다는 거. 뒤이빨은 이게 좀 보이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한데 네네. 그래도 뭐 실이 이렇게 나풀나풀 걸려있거나 그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. 아, 뭐 인터넷에 쳐봤더니 막 별일까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실을 먹고서 문제되는 게 바로 다음부터는 잘 먹네요. 이건 바르는냐? 네. 매우 의린 중앙이에요.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그렇게 신나.